이슈가 되고 있는 인물을 살펴보고 집중 조명해보는 수도권 인물 탐구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인물들이 자신의 이름을 올렸을까요? 먼저 오늘 첫 번째 인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수도권 인물 탐구 오늘 첫 번째 인물은 서울 강남경찰서 이정기 경사입니다. 학교 전담 경찰관으로 활약하고 있는 서울 강남경찰서 이정기 경사가 춤을 통해 학생들과 소통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 이정기 경사의 SNS 타임라인에는 초중고교생들이 남긴 메시지가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상당수가 강남 지역 학교에 다니는 청년들인데요. 이 경사가 2014년 8월 학교 전담 경찰관을 맡은 뒤 생긴 인맥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이 경사는 경찰이라기보다 동네 형, 오빠에 가까운데요. 이렇게 이 경사와 아이들이 가까워질 수 있었던 건 바로 춤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이 경사는 2009년 경찰 공무원 시험 합격 전까지 또래들 사이에서 유명한 춤꾼이었다고 합니다. 10대 때부터 각종 댄스 대회를 휩쓸었고 고교 졸업 후에는 전문 댄스팀을 꾸려 활동까지 했는데요. 이정기 경사는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신이 제일 잘하는 춤을 이용한 겁니다. 학교 댄스 동아리를 돌며 춤 수업을 하고 지난해에는 댄스 대회도 열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한번 이 경사와 인연을 맺은 아이들은 고민거리가 있을 때면 그를 찾게 됐다고 합니다. 친구가 왕따를 당한다거나 중고물품 거래에 사기를 당했을 때 해결 방법 등을 묻는 메시지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SNS에 날아드는데요. 이 경사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매우 피곤하겠지만 동생들을 돕는다고 생각하니 24시간이 즐겁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정기 경사는 앞으로도 여건이 되는 한 학교 전담 경찰관 활동을 계속하고 싶다고 밝혔는데요. 동네 형과 오빠와 같은 특별한 경찰관으로 아이들의 문제나 고민을 잘 들어주는 이 경사의 활약, 앞으로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